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LG생활건강에 앞서서 들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영유아 식품 사업을 접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확실히 최근에 뭐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은 상황인데 예,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이 회사 기업들의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나온 그 좀 영유아 이 출산 저출산 여파로 인해 가지고 LG생활건강이 분유 그리고 또 영유아 식품 사업 중단을 한다고 나오자마자 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사업 중단이 아니라 철수지 않냐 그리고 저출산 여파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조금씩 이제 하나씩 밀려 들어오는 여파를 좀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LG생활건강은 분유 등 영유아 식품 중단을 하고 판매 중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있어가지고 유음료 베비언스 킨더 밀시하고요 카브리타 산양 분양 밀 분유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재고는 2월까지 판매를 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별도로는요, 뭐 세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세정제, 여러 가지 이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자, 네이버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 저출산 여파로 인해가지고 이 나머지까지도 앞으로는 조금 더 불투명해지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게 뭐 TV를 통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의 지금 확정치가 지금 0.84명입니다. 또다시 최저치로 매년 내려가고 있는데 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0.79까지도 지금 내려오는 매월 네. 이렇게 이 최저치를 만들고 있는데 지난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보다도 3만 명을 10% 또 감소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네. 저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가지고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이제 탑까지도 볼 수 있을 만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거를 인용해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이 정도라면 네. 서울, 경기도는 오히려 더 낮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예, 훨씬 더 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현상을 직접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뭐 다자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 일 가정 양립을 어려움과 그리고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자 전체적인 이 사회적 문화가 조금 더 저출산으로 가는 네. 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 저출산의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뭐 그래프 저출산이 합계 출산율을 보셨겠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이 뭔가 이 사회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경영 활동에도 뭔가 영향을 주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단은 이런 제품을 좀 생산을 중단하겠다,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먹는 것은 아직 좀 사업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것도 언제 또 중단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원장님께서는 네. 이제 거의 이제 이 영유아 관련된 사업은 LG생활건강은 접는 게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어떤 테마에 투자로 아이디어를 좀 이어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저희가 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출산 관련 주가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선호주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자, 저출산 여파로 오히려 더 요 관련 주들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네.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얼마 전부터 3포켓, 4포켓, 7포켓 아니면 소황제 이런 이야기 중국에서도 좀 들릴 거예요. 말 그대로 예전에는 한 가정에 이 4가족, 이 4인 가구, 5인 가족이 많다 보니까 형, 누나 그리고 이제 이모, 고모가 이제 이
대물림 받으면서 이제 옷을 또 입고 얘를 썼는데 지금은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한 명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가족들이 좀 더 고퀄리티 있는 제품들 그리고 비싼 제품들을 좀 많이 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 주들이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현상까지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 주로는요 우리나라 등 대표적인 세 개 종목을 일단 먼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천천히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자, 먼저 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첫 번째 종목 차트 흐름 좀 볼까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아가방 컴퍼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는요, 요 근래 이 8월 달에요. 또 다시 한 번 더 이 사회적 이슈가 좀 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있었다 보니까 자 이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어떻게 보면 6월 달, 7월 달에 이 한번 급등이 나온 후에 기업 내용에 이 조금 차질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급락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저점을 만들고 나서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 저출산 이 관련 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떤 주가 있는지 먼저 오늘 여러분들 체크해 드리는 관점에서 여러분 종목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백화점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아가방 그리고 디어 베이비 그리고 에뜨와 그리고 아이어라는 제품을 가지고 지금 판매 중인데요.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이 대표 이사가 중국 자본으로 좀 이 랑시라는 이 중국계 자본에다가 좀 대주주 매각을 통해 가지고 기업 구조 조정을 오랫동안 한 결과 자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좀 급속하게 좀 올라오는 현상을 좀 보이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 59억에다가 2022년 올해 1분기는 조금 안 좋았고요. 자 2분기하고 올해 3분기가 거의 80억, 90억 가까이 매출을 보이는 걸 보게 되면 4분기까지 지금 매출 합산으로는 한 100억에 이 넘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육박하는 YY 성장률을 좀 보일 수 있는 지금 효과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차트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장이 좀 은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0일 저항을 봤는데 자 내일 만약에 60일 다음 주 월요일 날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이 들어 양수급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뭘까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이요? 네, 제로투세븐인데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궁중비책 들어보셨죠? 네. 궁중비책에 우리나라의 이 아이들 영유아의 이 로션 제품인데 로션 제품 궁중비책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브랜드 선도도에서도 탑을 좀 달리는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 이 관계사는 사실 매일 유업의 이 가족사라고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분 관계는 조금 다음에 제가 따져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라는 것은 시장 역량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 자리 이 5일선 자리에서 여러분들 단봉의 양음양 패턴이 왔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을 통해 가지고 지지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 마지막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자 아가방 컴퍼니처럼 올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0%에서 한 3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캐리소프트인데요. 네. 사실 오늘 캐리소프트가 상한가가 보여가지고 저출산 관련 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고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캐리소프트의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이 중국 영화 심의에 통과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아침부터 그러다 보니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자 상한가 붙였는데 외국인은 매도 없이 오히려 더 1,000주를 샀는데 이거 왜 샀는지 좀 묻고 싶을 정도로 좀 무슨
현상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상한가에서 나오는 다음 흐름부터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모선 119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 또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관련돼서 저출산 관련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원장님이 네. 좀 추려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저희가 이런 저출산 시대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최선호주로 좀 볼 만한 종목 뭘로 골라주시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제로투세븐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예. 자, 제로투세븐을 선정한 이유는요. 말 그대로 저는 예전부터 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족보 이야기를 되게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이 누구냐? 말 그대로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의 관계사인데 지분 관계가 조금 복잡하지만 일단은 메일유업의 가족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궁중빛의 이 판매율을 보게 되면 네. 지금 브랜드 선호도가 사실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에 가게 되면 여러 제품이 있지만 아이들의 육유아 제품 중에서는 자, 이 제로투세븐의 빈중비책이 지금 최선호도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스킨케어 집중한 스킨케어 쪽에서는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브랜드 선호도뿐만 아니라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좀 올해는 갈목할 만한 실적인데 2021년도에 23억이었어요. 근데 자, 1분기, 2분기 합쳐 가지고 20억. 그리고 네. 3분기에 지금 23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분기까지 하시면 70억이라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00% 이상의 성장이 나오지 네네.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주식은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미래 모멘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또 한번 상승 탄력을 붙출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조해 가시면서 네. 투자에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투세븐 가격 전략도 바로 원장님이 좀 네.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전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자, 전고점, 이 박스권의 전고점 상단 자리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8,400원 언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자, 매물대가 있는 자리까지만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60원 정도까지 가격을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네. 21선 하단 자리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1선이라는 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21선 단가는 이 보시게 된 단가는 6,3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보시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입은요. 오늘 종가의 진입은 분할로 그리고 다음 주 음봉 공략에서 한 번 더 자, 2회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참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G 생활건강이 영유아 사업에 사업을 축소한다, 중단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저희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 또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제로투세븐을 최선으로 주로 주셨으니까 오늘 종가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1위고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